아이고, 어우. 아, 평소에는 내가 좀 일찍 일어난 편이었는데. 기숙사네? 어디 기숙사지? 나가보면 알겠지? 뭐야? 오늘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학교가 좀 이제 끝냈거든요. 그럼 오늘은 그냥 학교 탐험 지금부터 같이 하시죠. 출발! 아침 몇 시지? 되게 이른 아침인 것 같은데? 승국아, 어디 갔었어? 어, 너 이름이 뭐였지? 나 영호잖아, 영호. 영호야, 그래, 영호야. 그래, 어디?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 밥 먹어야지. 어디로 가지? 학생회관으로 내려가면 돼. 학생회관 가야지, 가자. 밥 먹어야지.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 되게 학교 건물 안 같다, 여기. 다 무슨 주택가 같아, 느낌이. 지금 여기 다 지금 기숙사야. 아, 이거 다 기숙사야? 너도 여기 사는 거 아니었어? 아, 그치. 아, 그치. 나도 여기 사는데 몇 명이 살아? 사람 되게 많이 있겠는데? 한 1,500명 될걸? 기숙사에 1,500명이 넘게 있다고? 그럼. 기숙사 수용률이 엄청나네? 아니, 근데 기숙사는 그렇다 쳐도 지금 새소리 들려? 야, 너무 이른 시간 아니야, 지금? 조금 더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지금. 아, 밥 먹기로 했지?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이쯤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야. 줄 서야 돼, 빨리. 야, 아침을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럼. 대박이다.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을걸? 어? 전에는 저 밖에까지 쭉 줄 서 있는 적도 있고. 왜? 왜? 너무 맛있어서 아니면? 맛도 있고 가격도 1,000원이니까. 1,000원? 아침밥 1,000원이야? 아, 그러면은 먹는 게 이득이긴 하네. 먹는 게 당연히 이득이지. 그러면 식권부터 살까? 저기 빨리 사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렇게 사는 거야? 1,000원. 대박, 진짜 1,000원 써 있어. 너 끝까지 내가 사줄게. 이? 너? 역시 넌 좋은 아이야. 야, 근데 밥을 사줘도 2,000원이라는 게 너무 좋다. 이거 봐. 와, 1,000원이야. 와, 미쳤어. 실례지만 혹시 몇 학번이세요? 저 2학번이요. 안녕하십니까. 어? 2사학번 이승국입니다. 2사? 네. 선배도 밥 많이 드세요, 아침밥? 아, 나 매일 먹지, 매일. 매일?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매일. 조식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최애 메뉴 있다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오늘, 이거 떡볶이. 아, 진짜 이거? 어,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진짜 푸짐하다. 와. 대박이지. 나 그거 충격적이야. 이게 어떻게 처음... 심지어 국물도 맛있어. 아이, 야, 이거 찍으실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먹을게요. 와, 진짜 아름다운 복직. 와, 이 식당은 언제부터 1,000원이었던 거야? 나 입학했을 때부터 계속 1,000원이던데. 아, 진짜? 메뉴가 맨날 바뀌어? 로테이션 되면서 앉을 내게 계속 먹을 수 있어. 사실 지금 8시 반 정도면 진짜 이른 시간이군요, 대학생 삶의 기준으로? 야, 꽉 찼어. 진짜 사람 많아. 와, 놀랍다, 진짜. 이게 그냥 매일매일의 익숙한 삶이라는 거지. 맨날 이러는 거지. 아침밥 때문에라도 뭔가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친구들끼리 막 같이 1,000원이니까 아침 먹기 위해서 아침에 만나서 운동도 하고 미라클 모닝 챌린지 같은 것도 있었거든. 여기 어차피 싸니까 미라클 모닝을 해버리자. 참가했어, 아니죠? 당연히 참가했는데. 와. 참가는 했어, 일단. 아, 그럼 그게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참가는 됐어.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미라클 모닝? 한 7시에 일어나야지. 오,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근데 나랑 아침부터 이렇게 에너지 보충 시킨다는 건 이제 뭘 한단 소린데? 왜 미리가 아무 연락이 없지? 역시!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해양구조역학입니다. 강의실로 이동하세요. 해양구조역학. 딱 봐도 어려운 건데. 쉽지 않겠는데? 해양구조역학 수업 맞아요? 네, 맞아요. 아직 수업 시작 안 해도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 원래 분위기가 좀 그래. 아, 원래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아, 상관없어. 아, 나 약간 다들 벌 받는 건가? 아침이라 그럼. 아, 아침이라? 우리 과 해양공학과는 뭐예요? 조선해양공학과는? 조선해양공학과? 네. 해양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과요. 실례지만 우리 선배님 좀 공부 좀 하시는 분이죠? 과탑. 역시! 내 과탑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해양공학과 좀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빠르게 나무 위키 켰어요. 이런 실력으로 까딱하는 거죠. 그치. 아, 지혜를 배워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한번 해보시죠. 유한요소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 아바쿠스 다 켰죠? 네. 아바쿠스는 크게 프로퍼티, 어셈블리, 스텝, 인터랙션, 로드, 메시, 뭐 잡. 화면에 보이는 모듈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이 100을 말하면 얼마나 알아들어요? 저도 몰라. 파도가 이렇게 치면 여기는 부력을 받고 여기는 부력을 안 받잖아요. 그럼 배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되죠. 배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엄청나게 보강제가 들어갑니다. 그 보강제들이 굽힘, 또 뭐 좀 확장하면 비틀어지는 거를 견딜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 구조 역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저 안에서 진짜 열심히 알아듣는 척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래. 지금 3학년인데 모르겠어. 공부를 해보니까 배를 만든다는 거가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연구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과를 오기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본가가 완도였는데 이제 바닷가 쪽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선이나 이제 선박을 접해가지고 네. 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학과를 찾아보다가 조선해양공학과를 알게 됐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를 접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관심도 생겼을 거고 그치. 와서 보니까 우리 과 이런 거 더 특색 있다? 매력 있다? 발견하신 점도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는 이제 프로젝트 랩이라고. 프로젝트 랩? 랩.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해주시면 그 주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제 연구비가 한 달에 쏠쏠하게 30, 40만씩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정해줘서 그걸 그냥 같이 연구할 뿐인데 연구비가 나온다고. 그치. 선배 배달 받고 있고. 그치. 선배도 배달 받고 있고. 그치. 연구를 그냥 열심히 하면, 교수님이 하라는 주제 열심히 하면 학점도 받고 매달 3, 40만 원을 3, 4학년 내내. 대단하지 않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여기가 목포니까 주변에 조선소가 실제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취업들을 꽤 하시겠네요? 영암에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국 전 세계에서도 탑급인 조선소가 있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급. 우리 선배들 취업하면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 느꼈어. 아까부터 뭔가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자동차 만드시는 이런 분들 만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제조 은근히 많이 봤는데 배를,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을 만드는 이 경험 좀 처음이거든요. 조선해양공학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영어가 도서관 되게 좋다 그랬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학생이시죠? 네. 몇 학번이세요? 저 18학번입니다. 아니, 2사건 이승국입니다. 아유, 도서관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어둡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작은 영화관이라고 여기서 학생들을 위한 영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관?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여줘요? 매 주마다 매일 달라가지고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와서 보면 돼요. 아침은 막 천 원 내고 먹던데 이것도 한 천 원 정도 돈 얼마예요? 무조건 다 무료. 무료로? 이거 영화관 오면은 먹는 거예요? 공짜로? 진짜로? 여기서 그럼 영화 보러 갈래? 진짜 그냥 가면 돼요? 응. 나 영화 좋아요. 가요, 가요. 가요. 맞아. 과자랑 음료는 네. 여기서 받아가면 돼. 진짜 여기서 그냥 받는 거야? 응.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다. 그냥 진짜 와. 힐링 타임이네. 영화를 봐도 되고 쉬어도 되고. 도서관이 꼭 공부보다는 약간 휴식도 필요하다는 주여가지고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학교는 이렇게 할 게 많으면 선배는 학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집에 가요? 아침에 일단 와서 영화 말고 다른 즐길 게 많아가지고 영화도 보고 아니면은 다른 즐길 거리도 찾으면서 학교 오는 것 같다. 나 목포대 큰 특징 찾았어요. 학생들이 아침부터 학교에 와서 알아서 즐길 거리 찾아서 놀아요. 학교에서 뭐가 많아. 영화 시작하자. 와 좋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맘 놓고 영화를 보게 될 줄. 와 진짜 학교 재밌는 게 많. 어? 죄송한데 학생분들이시죠? 네. 어, 몇 학번이세요? 전 2, 3학번. 2, 3. 전 2학번입니다. 2학번 이승복입니다. 어.
선배님들 과는 어떤 과예요? 같은 과? 저는 교육학과. 저는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교육학과. 만약에 우리 학교 안 다니는 친구에게 우리 학교 자랑을 해야 된다. 자랑거리 만약에 딱 하나 뽑아야 된다면 뭐 있어요? 국립대학교니까 일단 등록금이 완전 싸죠. 근데 국립대들은 다 대체적으로 싸잖아요. 우리가 대학 중에서 제일 싸다고 들었어요. 학교 안에 즐길거리라고 해야 되나? 시설들이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골든 캠퍼스를 진행해서 학교를 다닐 때 엄청 재밌게 학교를 구성해줬거든. 이게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저번 주에는 최준님 오셔가지고 김혜준 씨, 네, 최준님 네.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공인상담. 하시고 공인상담, 버스킹도 한다 학교에서. 캠퍼스가 넓으니까 그냥 여기서 버스킹을 하겠구나. 약간 그런 버스킹 하면 막 지나가다가 약간 인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 학교 게시판에 막 오늘 노래 부르신 분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럼 이제 시작이잖아. 그럼 이제 그치. 아침밥이 싸고 맛있으니까 일찍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안 끝나. 공부한 다음에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는, 학교가 즐기는 공간이 되는, 야, 요 맛이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놀러 다니시고. 와, 진짜. 잠깐만요. 미리야. 미리입니다. 삼원색과의 약속이 있어요. 이동해 주세요. 내가 약속을 했어? 삼원색? 삼원색? 동아리 아닌가? 어디로 가야 돼요? 동아리 약속을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바로 앞으로 가면 돼요. 학생회관? 응.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응. 안녕하세요. 잘 다니죠. 뭐, 버스킹, 버스킹. 바다 끝에 꿈을 준다고. 삼원색 맞죠? 네. 와. 삼원색을 찾아 헤맸거든요. 와, 전 이사학부 이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무슨 동아리예요, 삼원색이? 저희는 낭만을 추구하는 순수 통기타 동아리입니다. 순수 통기타 동아리. 동아리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두 분?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동아리예요, 우리 동아리가. 41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동아리가 41년 됐어요? 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 삼원색. 뜻은 뭐예요, 이름? 삼원색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 뜻하는데 세 가지씩 합쳐가지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원색 색 조합으로 무수하게 많은 색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뜻을.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아리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하루 몇 시에 시작해요, 학교? 8시 10분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네. 일찍 와가지고 동아리방에서 놀다가 이제 또 학과 수업도 가고 네. 또 나오죠. 목포대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 일찍 자기 일과를 시작해요. 학교에서 놀다가 최장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있어봤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밤새? 학교에서 노느라? 뭐 하고 놀아요? 여기 분수대에 와가지고 저녁에 또 기타 치면은 아 여기서 이런 공간에서 기타 치면서 밤을 새워도 노는 거는 40년 전 선배도 했을 것 같은 진짜 전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드려야죠. 제가 삼원색에 약속된 건 뭐예요?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연 사회를 찾고 있는데 승부기만한 인재가 없어 아직. MC! 당연하지, 필요하지. 선배, 난 그건 내 삶이에요, 진짜. 아, 너가 좀 사람 좀 모아줘. 열정, 자신감. 나 이거 꽉 찬 사람이거든. 오케이, 자, 다음 곡 뭐예요? 뭐 나한테 말해봐봐. 이무진 과제곡이에요. 이무진의 과제곡. 과제곡.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준비, 전 MC 준비하고 올게요. 준비하시고. 국립 목포대학교의 자랑, 무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 동아리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노래로? 어떤 노래로?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끝났어요? 시험이요. 시험 끝났어요? 네. 시험 끝났어요? 시험 잘 봤어요? 아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삼원색이 불러드립니다. 이무진, 과제곡.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타 사과드려.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 골프장, 헬스장, 꿀잼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놀기 좋은 곳에서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느냐?
아침 8시부터. 왜? 아침이 맛있으니까. 그리고 싸니까. 이왕 하루 일찍 시작한 거 학교 이것저것 탐방하면서 즐기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오해는 금물. 놀기만 하느냐? 아니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가득 차 있어요. 조선해양공학과. 여기서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가장 기초적인 구조물을 배우면서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서 결국에는 선박까지 만드는 전문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 4학년 때 교수님이 내주시는 연구 주제, 내가 충실히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면 학점 딸 수 있고요. 매월 3, 40만 원의 연구비가 나온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식만 쌓느냐? 아니죠. 여기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조선소, 조선업, 이미 이 도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선배가 있을 거고요. 끌어주고 당겨주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정말 특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업과 즐거움을 꽉 잡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다음 꿈은 얘기하세요. 나 인정받았나? MC 좀 괜찮게 봤나 봐요? 제대로 회의해서 제대로 된 공연이 뭔지, MC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먹자.